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확실한 우파 정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정견 발표장에서는 김진태 기호 3번 후보의 지지자들이 압승을 예감할 정도로 결집된 하나의 목소리로 격렬하게 응원을 하셨는데 오늘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. 저는 지금 황교안 지지자 모임을 함께 하는 분들과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일각에서는 우세훈 후보가 박심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좀 약간 그분의 표심은 부동층인데 반해서 박심이 지금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로 또 분열이 되는 거 아닌가.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황교안 후보를 찍든 김진태 후보를 찍든 또 표가 갈리기 때문에 어쩌면 오세훈이 될지도 모르겠다. 또 이렇게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5.18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막 그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9% 정도, 한 2%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보수 우파가 통합을 해야 된다.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적절하게 통합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리더로서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아마 그나마 그래도 좀 승전을 우리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분들이 김진태 기호 3번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시고 해서 저도 이제 그쪽에 좀 힘을 실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랬었는데요. 자칫 잘못하다가 오세훈 쪽으로 표가 이제 갈리게 되면 오세훈 또 쪽으로 이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대전 엑스포에서 벌어질 또 대구 대구 경북의 당원들의 표심은 또 어떻게 누구에게 또 이제 갈 것인지 한번 직접 가서 우리 신라인 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진태 후보가 상대적인 약자의 지금 상대적인 약자의 구도로 가고 있어서 늘 소수의 약자 편을 고수하는 저는 김진태 후보 쪽을 좀 지원을 했으면 했는데 이러다가 또 표가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11시 55분이고요. 잠시 후에 대구 엑스포에 도착을 하면 다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봬요.